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청년 주역을 만나다 해서 두 강을 여러분과 함께 했던 박규창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주역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앞선 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앞선 강의보다 힘을 좀 빼고 조금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제게도 갑자기 이대로 살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중2병을 꽤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중2병이란 말 그대로 중학생 때 갑자기 알수 없는 허무함을 느껴버렸어요. 오늘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놀았던 것처럼 내일도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뭘 하든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예측 가능한 경험들을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꽤 오랫동안 남았어요. 제 나름대로 여러 진로도 모색하고 여러 취미 생활을 익히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뿐이라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밖에 살수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라는 책을 쓴 알렉상드르 마트롱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기를 지속하는 능력이 놀라울 만큼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처참한 사건을 겪어도 그럭저럭 살아간다 라고요. 이 말은 동시에 애써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뿐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거나 허무함이 느껴져도 맛있는 음식이나 재미있는 오락거리 등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위로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속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건 모두의 문제일 텐데, 별다른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문제가 빨리 해소되기만을 바라죠. 돈을 버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대체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놀기 위해 돈을 벌고, 쉬다가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는 것만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무지의 상황을 넘어가는 법을 담고 있는 괴가 산수몽괴라고 생각합니다. 괴명인 몽이란 글자는 어리석음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무지몽매하다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몽괴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몽괴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삶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존의 앎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어리석음에 처하게 되죠. 문제는 이 어리석음을 자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무지몽매함을 자각할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시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수몽괴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몽괴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단전에서는 몽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단전에서 말했다. 몽은 산 아래에 험함이 있는 것이다. 험난하여 멈추게 되는 것이 몽이다. 몽은 형통하다는 것은 형통할 수 있는 도로 행하는 것이니 때를 얻고 중도를 이루었다. 내가 어리석은 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이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은 뜻이 응해하기 때문이다. 처음 간절히 묻거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강직하면서도 중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수차례 알려주는 건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은 알려주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은 몽을 더럽히는 것이다. 몽으로서 올바름을 기르는 것이 성인이 되는 공부다. 몽괴는 위에 산을 추상화한 간괴와 아래에 물을 추상화한 감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역에서 위는 바깥을, 아래는 내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괴와 감괴는 각각 멈추는 힘과 험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몽괴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펼치면
내적으로 마음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어딜 가든 멈칫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괴명으로 몽이 규정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멈칫하게 되는 상황을 타개할 힘이 없는 상태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어리석음을 자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리석음을 느끼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건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몽괘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누구나 어리석음에 봉착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돌이켜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건 무엇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은 다른 삶을 시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주역 몽께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어리석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몽께의 괴사가 형통하다 구절로 시작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란 주어진 상태와 거기에 머무르려는 예속성을 거부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고 자기 삶을 고민하는 자만이 겪을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듯한 삶의 상태인 어리석음은 다른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실험하려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단전에서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배움을 구한다. 즉, 우리는 어리석음을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고, 이게 성인이 되는 공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괴사를 한번 보시죠. 몽은 형통하다. 내가 어리석은 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이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니 처음 간절히 묻거든 알려주어야 한다. 수차례 알려주는 건 몽을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은 알려주지 않은 것과 같다. 올바름을 견지해야만 이롭다. 괴사에서는 어리석음을 깨기 위한 배움과 가르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배우는 자의 능동성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절대로 먼저 가르침을 내려주기에 배우는 자를 찾아가서도 안 되고 가르침을 여러 번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배우는 자가 가르침을 줄수 있는 자를 찾아가야 하고 단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침을 어떻게든 소화하기에 노력해야 하죠. 이건 가르치는 자가 매정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움에서 요구되는 능동성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움의 모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모델은 가르치는 자가 주도하고 배우는 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중심에 놓게 되면 가르치고 배워야 할 알미 따로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배움은 가르치는 자가 전달하는 알을 외우는 과정에 불과하게 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건 얼마나 빨리 알을 외우느냐로 평가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결코 배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배워봤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이나 지혜도 외부에서 그저 주어지는 한에서는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두 외면하는 것이니까요. 수차례 알려주는 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은 알려주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한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배우려는 자의 질문과 배움에 대한 갈망에 앞서 가르침이 있게 될 때, 배우는 자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삶의 진로를 알려주는 전지전능한 예언자가 되고, 배우는 자는 가르침에 복종하는 노예가 되는 거죠. 배우는 자의 역량은 작아지고 배움은 외부의 쓸모에 종속됩니다. 이것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몽을 더럽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자기 삶을 돌아볼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꼭 중2병을 겪는 사춘기 청소년만이 아니어도 퇴사 이후의 청년 백수나 경력 단절을 겪은 중년 모두에게요. 그런데 대체로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나 최대한 생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서둘러 진로를 정하는 것으로, 청년은 다시 취업하는 것으로,
중년은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것으로요. 하지만 이건 결국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규범적 삶을 획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규범적 삶이란 건 결국 누군가가 좋다고 제시한 삶에 불과하죠. 아마도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건 성찰이란 게 규범적 삶 이외의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괴사에서는 올바름을 견지해야만 이롭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우고 가르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엄격하리만치 강조했습니다. 괴사에서 배우는 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건 자신의 삶을 소외시키지 않는 결심은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죠. 마음으로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말하고자 하나 터져나오지 않아 답답해하지 않으면 터뜨려주지 않는다. 한 모퉁이를 들어주었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 가르침을 내리지 않는다. 공자도 가르치는 자는 한 모퉁이를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세 모퉁이로 응답하지 않는 제자에게 다시 가르침을 주지 않은 건 공자가 가르침을 포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려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배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은 배우는 자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우는 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마주하도록 돕고 재촉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배우는 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지 못하는 답답함이 순간순간 느껴지고 그때마다 다른 삶의 길을 모색하기에 머리 아프게 고민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직면한 사건을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배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머리 아프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의 시기를 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공부일 겁니다. 공부야말로 나의 삶에 힘이 되는 기회임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춰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무언가를 고민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도 뭔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버텼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답답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문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제 주위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중2병을 앓았던 저를 비롯해서 저와 또래인 많은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괴의 육사요가 딱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사요는 곤궁한 어리석음이니 부끄럽다. 상전에서 말했다. 곤궁한 어리석음이 부끄러운 까닭은 홀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효들과 비교하면 육사요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답답함을 임시 방편으로나마 해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립됨이 바로 육사요가 처한 공공함입니다. 제가 중2병을 겪었을 때 상황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저는 고립된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대한교육의 오랜 세월 몸담은 교사들도 주변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의 어리석음을 깨워줄 스승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라는 걸 사실 심각하게 알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런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규범적 삶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업 준비는 물론이고 대학을 가는 것도 왠지 모르게 귀찮았어요. 적당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친구들과 놀면서 적당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인문학 공동체를 찾게 된 거죠. 우연히 인문학 공동체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지만 이상하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가 잘 됐기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안 됐습니다. 책도 잘 안 읽히고 글도 잘 안 써지고 거기다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책을 읽고 감탄하면서 토론하셨지만 저는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공부한다고 어떤 자격증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저는 공부를 놓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긴 합니다. 저는 규문에 있는 동안 최소한 제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고민을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막연히 주어진 규범적 삶을 당연시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 경험만으로도 더 이상 알수 없는 허무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공부를 그만둘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답답하게 느끼는 것만으로 자기 어리석음을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니죠. 공부도 하다 보면 어느새 관성적이 되고 맙니다. 공부가 또 다른 단계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른 게 하나를 더 가져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그로부터 배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게 산수몽기였다면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살림으로서의 공부를 모색하게 만드는 쾌가 바로 살례 읽기입니다. 읽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괴입니다. 읽기는 위에 멈추는 힘을 추상한 간괴와 아래 움직이는 힘을 추상한 진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괴명인 이는 턱을 뜻하기도 하고 십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괴의 구조와 이름은 실제로 신체 부위에서 위턱은 고정되어 있고 아래턱이 움직임으로써 음식물을 씹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음식물을 씹는 행위는 우리 몸에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능시키고 소화하는 매우 필수적 행위죠. 이로부터 이라는 글자를 기르다, 양육하다를 뜻하는 양으로도 읽습니다. 주역은 그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어의 용법을 쇄신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텍스트입니다. 앞서 몸개를 통해 어리석음이 성인이 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됐던 것처럼 읽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물리적으로 성장하거나 생명이 연장되는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진괴는 일종의 생명력이고 간괴는 멈춤, 그러니까 지속하는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읽기가 말하는 기름이란 나의 생명력을 특정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펼쳐내는 것, 한마디로 생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의천은 읽기에서 말하는 기름을 몸을 기르고 덕을 기르고 타인을 기르고 타인에 의해 길러지는 것으로 세분화합니다. 즉, 기름이란 나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삶의 중심을 세우고 나와 다른 사람이 상호부조화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때 그저 먹을거리만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원대한 신념과 포부를 세우기도 하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멋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고민하는 범위에는 일상적 행동거지부터 삶의 준칙까지 포함되는 거죠. 괴사에서는 유념해야 할 기름의 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는 올바르게 하는 것이 길하다. 무엇으로 기르고 있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스스로 입에 채울 것을 구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우리 자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장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는 미리 알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르죠. 지금 우리가 자신을 기르는 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중독적 쾌락이 그렇습니다. 쾌락은 공허한 일상을 일시적이나마 버티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길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우리를 기르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물론 나만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올바르게 길러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는지를 같이 볼수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살림살이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 맺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자기구실을 한다는 것은 나와 내가 속한 관계망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가 속한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매우 가난해서
때때로 친구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도 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철학하기를 멈추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친구들로부터 거리낌 없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벗들과 공부하고 토론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죠. 금전적 도움은 그가 친구들과 관계 맺음으로써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하나에 불과했고, 가난은 삶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 자기 무시를 하게 되는 건 나의 일상을 모두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이나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주위 사람과 무엇을 주고받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관계를 조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배움의 길 위에 있어야 하고요.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기를 수 있도록 생각하기. 저는 교문에서 살림의 기회를 익히며 이것이 실제로 상상 이상의 역량의 증대를 발명할 수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살림은 단순히 집안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살리다 라는 활동의 명사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양식과 체계의 총합이 살림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필요한 살림의 기회도 달라집니다. 제가 생활하는 규문은 공부 공동체입니다. 규문 살림의 기회에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신기하게도 규문에서 살림의 기회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학번이나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요. 세미나를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방을 비롯해서 공부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몰라서 자주 혼이 났지만, 그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관해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조금씩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서적 친밀감이 아니라 문제의식 같은 것으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 공동체의 살림의 기회를 익히고 있었고, 동시에 저의 살림을 구체적 관계 속에서만 고민하고 실험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제 일상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고민할 때 막연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상상하게 되는 건 우리 자신이 무엇에 의해 길러지는지, 무엇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거나 산만한 것일 수 있어요. 저 또한 나름 어리석음을 기쁘게 겪어보고자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고민을 나눌 것인가?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나눔을 통한 기름의 지혜가 아닐까요? 터치 하나로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고, 알고리즘은 나의 취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알려주죠. 이것이 우리의 스마트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다양한 것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걸 고민하고 시도하려 하지 않죠. 육사유는 뒤집힌 기름이지만 길하다. 호랑이가 위험있게 바라보듯이 하고 바라는 것을 분주하게 이어가니 허물이 없다. 상전에서 말했다. 뒤집힌 기름이지만 길하다는 것은 윗사람의 베풀이 빛나기 때문이다. 대체로 양육은 길러줄 수 있는 쪽에서 길러져야 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통치자가 피통치자에게, 풍족한 곳에서 부족한 것으로 덜어내는 식으로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길러져야 하는 자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육사유에 뒤집힌 기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전이란 글자는 정수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뒤집히다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리가 가장 아래로 뒤집힌 것처럼 관계가 역정된 것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살림살이에서는 누가 일방적으로 길러주거나 기름을 당한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름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길러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령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내려주는 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되지만 사실 제자가 없으면 스승도 없습니다.
가르침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걸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재능이 부족하기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호랑이처럼 위험있게 바라보고 바라는 것을 분주히 이어가도 허물이 없는 건 누구도 일방적으로 기르고 길러지지 않도록 매우 복잡한 살림살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힌 기름이 길한 이유는 어떤 기름이 더 우월한지 따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연구실에서 저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부터 제 자리에서 뒤집힌 기름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누군가의 말을 최대한 흡수하고 따라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도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부터는 누군가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매시간 나눌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야 했죠. 그러기 위해 지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지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를 해도 생각만큼 잘 안 되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보이던 무언가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지도 조금씩 생각하게 되고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라는 듯한 경험 속에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기르는 것이 공부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함을 허용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더라도 그게 또 하나의 질문을 남기듯이 공동체서의 공부도 계속해서 어리석음에 직면하는 과정이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가 생장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만 문제적 상황에서 도피하려 하거나 과정을 건너뛰고 빨리 결과에 이르려는 욕심이 종종 장애가 됩니다. 맹자에는 근원 있는 샘물에서 콸콸 솟아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흐른다. 구덩이를 채우며 나아가 사에 이르니 근본이 있는 것이 이와 같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가 앞에 있으면 그것을 다 채운 다음에야 흘러갈 수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온전히 겪은 다음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겪는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오랫동안 골몰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궤의 대상전을 이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전에서 말했다. 산 아래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몽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과감하게 행동하고 역량을 기른다. 대상전에서는 몽을 마르지 않는 생명력처럼 표현했습니다. 샘물은 비록 처음 솟아날 때는 미미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되죠. 즉, 끊임없이 솟아나서 흐르는 것이 모든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역량인 것입니다. 솟아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과감함이고 역량을 기르는 과정인 것이죠. 평생 공부하며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는 개인의 지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평생 공부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남몰래 했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만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 노력하면서 자의식에 갇히지 않고 그래야만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공부를 한다고 저절로 말이 들리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게 생기고 그렇게 머리가 굵어집니다. 분명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나름 어려운 걸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 같다고 의식하게 되는 게 없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는 체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것 같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안 들리게 됩니다. 나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상대의 말들을 반박하게 되죠. 저를 뽐내기 위한 용도로 앎을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앎은 제 자의식을 채우고 알수록 배타적으로 되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똑똑한 고집불통이 되겠죠. 저는 몽궤 대상전에서 제시된 과잉육대개혁 윤리를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으로 읽고 싶습니다. 이는 이께 대상전과도 맥락이 통합니다.
상전에서 말했다. 산 아래에 우레가 있는 것이 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 익궤의 윤리는 무엇을 씹을 것인가 라는 익궤의 하도처럼 입에 드나드는 것들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말과 음식이죠. 우리는 음식으로 육체를 기르고 말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동시에 말과 음식은 가장 탈이 나기 쉬운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조절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받으면 폭언과 폭식을 하잖아요. 폭언이 스트레스를 외부로 발산하는 행위라면 폭식은 자학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폭언이나 폭식을 조심해야 함을 느낍니다. 비록 어정쩡할지라도 저는 공부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전이라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100% 만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공부한 게 아니라고 조금씩 자신할 만한 게 생기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아주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 힘입어 공부를 또다시 지속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끔 모든 걸 잊고 폭언과 폭식을 하듯 저 자신을 자랑하는 맛에 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간소한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듯이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말은 아무리 투박해도 풍요로운 생각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하다 보면 가끔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취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맥락과 상관없이 지식을 과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게 공부에서의 폭언과 폭식이 아닐까요? 저는 공부라는 활동을 매개로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꾸리며 그 가운데서 다양한 언어를 발명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입에 들고 나는 말과 음식들로 길러지고 또 길러주면서 모자란 것을 채워가며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주역은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든 그것을 긍정하기에 매우 안성맞춤인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주역에 따르면 나라는 개인의 삶 이전에 64개가 있습니다. 나는 매순간 하나의 궤, 하나의 효라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도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주역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번의 강의를 통해 고작 4~5개의 궤를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주역은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다르게 보도록 하는 구절들로 가득하거든요. 더 많은 분들, 특히 더 많은 청년들과 주역을 나눌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